정보 전송 1반, 정보통신 선로 검토 챕터에 합격을 다지는 예상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먼저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다음 중 금속막에 의한 차단 유무에 따라서 STP 케이블과 UTP 케이블로 분류되는 전송 매체는 이 동선 케이블, 그러니까 STP랑 UTP 케이블에 관련된 문제는 기존에도 매년 한 문제 정도는 나왔다가 최근 작년에 조금 횟수가 조금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에 관련된 동선, 동축 케이블에 관련돼서는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STP와 UTP 케이블이 뭐냐를 먼저 보게 되면 쉽게 생각하게 되면 UTP, STP는 다 꼬임선인 거죠. 그러나 UTP는 그 쉴드가 없는 거. 그리고 STP는 알루미늄 호일 등의 어떤 쉴드가 처리가 되어 있는 케이블이다라고 지금 그림으로 보게 되면 바로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TP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전자기파 장애가 예상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많이 쓰이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쉴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 부피가 커지겠죠. 그리고 약간 휘어지는데도 쉽지 않겠죠.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UTP와 STP 이두 가지는 꼬임상선으로 되어 있는 케이블인데 피복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쉴드 처리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 차이로 쉽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요소매체 꼬임상선, 우리가 얘기하는 트위스트 페어라는 케이블의 각각 종류였던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동축 케이블에 관련된 문제네요. 동축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꾸준히 나왔던 문제였던 거고요. 최근에 지금 봤던 아까 1번 문제에서 봤던 UTP와 STP에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더 출제되면서 최근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거는 다음해나 다다음해 곧 나올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동축 케이블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지금 동선과 비교할 때 동축 케이블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동축 케이블과 간 케이블을 비교하거나 하는 문제로 변경돼서 나올 수 있으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축 케이블. 동축 케이블의 정의를 먼저 보게 되면 중앙에 구리선을 전연체 및 전도체, 차평 실드가 둘러싸여 있는 케이블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내부 도체, 구리도선을 전연체로 감싸고 그걸 차평 실드를 해서 외피를 둘러싼 이런 동축 케이블로서 그러니까 데이터 통신에 사용되는 전송 선로의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동축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유연하고 설치가 쉽기도 하면서 간섭에 비해 강하고 누아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가격도 간 케이블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주파수 특성도 우수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단점은 장거리 전송이 좀 어렵죠. 그리고 간 케이블보다도 속도는 조금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보통 100Mbps급 정도 보낸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송 속도와 장거리 전송이 간 케이블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지금은 계속 간 케이블이랑 얘기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동선 대비 동축 케이블의 특징에 관련돼서 물어봤거든요. 마찬가지로 구리선으로 보내고 있는 동선 대비 동축 케이블의 특징은 동선 대비 용량이 커서 신호를 많이 보낼 수, 그러니까 즉 광대역 전송로인 거죠. 공선에 비해서 용량이 커서 많은 신호를 한 번에 전송할 수 있고, 그리고 외부 도체를 적재 사용하니까 케이블 간의 신호를 억제할 수 있고 외부로부터 간섭도 적은 거죠. 관세나 전송 지연의 변화가
저런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되는 거죠. 그 문제에 다시 돌아가 보면, 동축 케이블, 동선과 대비했을 때, 동축 케이블의 장점이 아닌 것은, 용량이 크니까 한 번에 좀더 보낼 수 있고, 케이블과의 신호 간섭을 억제하고, 잠수나 전송 지연의 변화가 적은 것, 단, 선로 구축 비용이 조금 더 비싸죠. 문제가 관 케이블 대비 비교했을 때라고 하게 되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동선과 비교했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간 케이블이랑 비교한다는 걸 보게 되면 가격은 어떤 게 비쌀까요? 당연히 간 케이블이 비싸겠죠. 전송 길이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동축 케이블은 단거리, 장거리 전송이 어렵다고 했단 말이죠. 간 케이블은 수십 킬로미터의 전송 길이를 가질 거고 전송 속도는 훨씬 간 케이블이 빠르겠죠. 간 케이블은 기가급 BPS로 나올 거니까 동축 케이블은 아까 전에 100Mbps, 100Mbps 속도를 보내고, 그리고, 활용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간 케이블은 고속 네트워크에 관련돼서 쓸 거고, 동축 케이블 같은 모뎀에 또는 TV에서 활용이 될 거로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은 동선형 비교했지만, 간 케이블이랑 비교하는 문제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문제 3번 볼게요. 문제 3번은 다음 손실 중 손실에 관련된 문제네요. 그래서 동축 케이블에 나타나는 손실은 무엇이냐? 또는 이런 문제는 또는 간 케이블에 나타나는 손실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동축 케이블의 손실과 간 케이블의 손실 등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적외선의 흡수 손실이거나 레일이 산란 손실이거나 구조 불완전 손실은 간 케이블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와류 손실인데요. 와류 손실은 맴돌이 전류라고 하는데 맴돌이 전류에 의한 전력 손실을 얘기해요. 그럼 맴돌이 전류가 뭐냐? 도체를 쭉 읽어 정의를 읽어보면 도체를 관통하는 자속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이러한 변화를 막기 위해서 도체 내에 구조적으로 형성되는 임의의 폐회로를 따라서 전류가 유기되거든요. 그 유기되는 이 전류를 와전류 맴돌이 전류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의한 전력 손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와류 손실은 동축 케이블 손실로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주로 많이 나오게 되고 많이 나오 빈도가 수가 높은 간 케이블 손실을 보게 되면 크게 재료 손실과 구조 손실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는 산란 손실이 있고. 그리고 또는 불순물에 의해서 빛이 흡수되거나 또는 점차 줄어드는 흡수 손실이 있고 그리고 강 섬유 간에 접촉할 때 또는 강원과 강 섬유 간에 결합 시 발생되는 훼손 손실, 결합 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손실을 하는 것들을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강 케이블은 코어와 클레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코어와 클레드 경계면이 불균일에 대해서 나타나는 불균등 손실이 있고요. 간 케이블을 이렇게 휘었을 때, 그럼 구부림으로 인한 손실, 그리고 간 케이블이 눌러졌을 때, 어느 지점이 눌러졌을 때 작게 밴딩이 될수 있겠죠. 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밴딩 손실로 인해서, 미소하게 축이 구부러짐으로써 발생되는 손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될것 같아서. 그래서 간 케이블 손실은 산란 흡수 훼손이 재료 손실로 되어 있는 거고 구조 손실은 이렇게 코어와 클레드가 불균등하게 되는 불균등 손실이랑 휘어짐에 따라서 코어 손실 그리고 아주 작게 눌려지는 손실에 관련돼서는 마이크로 밴딩 손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문제에서는 동축 케이블에 관련된 손실이 뭐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3번 와류 손실입니다. 네, 문제 4번 바로 이어서 볼게요. 강 케이블에서 강 에너지의 전달 속도, 군속도라고 얘기하죠. 이 군속도는 코의 굴절류가 어떤 관계를 가진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의 굴절류가 군속도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간 케이블을 얘기할 때 싱글 모드, 그리고 멀티 모드, 이런 케이블 내에 존재하는 모든 수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특히 멀티 모드의 글래디드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코어의 굴절률 변화를 점차적으로 늘려서 모든 애의 분산을 해결하는, 그래서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모든 애 분산을 줄일 수 있는 게 결국 글래디드 인덱스인데, 거기에 활용되는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해 두실 거는 군속도는 코어의 굴절률에 반비례 한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 5번 볼게요. 다음 중 단일 모드 강섬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강케블에 관련된 문제네요. 아까 전에 말씀 안 드리고 시작했는데, 강케블은 가장 많이 꾸준히 출제되는 문제거든요. 매회 한 문제 정도 이상은 계속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출제 기준이 바뀌었어도 계속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강케이블의 같은 경우에는 강케이블의 정의를 물론 알아야 될 거고, 전달하는 원리,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각각 뭐 싱글 모드랑 멀티 모드에 관련돼서 구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아까 전에 원리 얘기했던 스텔의 법칙을 기억하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강 케이블의 뭐 장단점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 케이블을 크게 얘기를 할 때는 강 케이블에 존재하는 모드 수에 따라서 싱글 모드, 멀티 모드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멀티 모드 같은 경우에는 코어의 굴절률 변화를 점차적으로 늘려 모든 애 분산을 해결하는 글래디드 인덱스가 있고, 계단 형태로 굴절률이 바뀌는 스텝 인덱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더그 앞으로 가서,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기억해야 될 내용 중에 강 케이블의 전달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 강 케이블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언급하고, 그냥 지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쭉 들어보시면, 강 케이블의 구성부터 볼까요? 구조는 코어가 있죠. 코어가 있고, 그걸 감싸고 있는 경계에 있는 클래드가 있어요. 클래드가 있고, 그거를 외피로, 유닛이나 외피로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코어와 클래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주 재료는 뭐냐? 석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강 케이블은 전자기파에 간섭이 없고, 선로에서의 손실이 적어서 광대역 또는 원거리 통신 환경에 많이 사용된다. 또, 강 케이블은 굴절률이 다른 아까 전에 코어와 클래드 경계면에서 임계각 이상으로 입사할 때 전반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전반사가 발생한다는 이런 스넬의 법칙을 이용해서 통신이 되는 거다. 라고 기억해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문제 접근해 보면, 싱글 모드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싱글 모드는 강섬유 속을 지나가는 전파 모드가 몇 개? 한 개인 거죠. 그러니까 한 개다 보니까 아까 전에 모드 간의 간섭, 분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보통 싱글 모드 같은 경우에는 해저 터널 또는 멀리 장거리 전송을 보낼 때 싱글 모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코어의 직경도 만약에 하나밖에 그러니까 직경이 작아서 뭐 제조나 접속이 좀 어려운 것 같죠. 해저 터널을 다시 뭐 잘라내거나 다시 접속할 때 어려운 것처럼 장거리 전송에 보통 많이 쓰다 보니까 당연히 장거리 보내려면 고속이고 대용량 전송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비교표에만 보시더라도 멀티모드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계셔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게 되면 코의 직경도, 이건 문제에서 나왔던 내용이다 보니까 코의 직경도 훨씬 더 싱글 모드가 적게 되겠죠. 이걸 기억하고 있으신 상태에서 다시 문제로 가보면, 강섬유 속을 지나가는 전파 모드가 여러 개다. 이건 멀티 모드에 해당되는 거고, 강섬유 도착 시간 차이에 의해서, 이거 멀티 모드에 관련된 내용인 거죠. 그리고
방송이 도착하는 시간차가 없다, 맞아요. 그리고 기가 헤르츠의 넓은 전송폭을 가진다. 그리고 이건 답이 맞고요. 코어의 직경이 크므로 작죠. 아까 전에 비교해 보면 10마이크로미터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10마이크로 정도 되는 싱글 모드 같은 경우에는 멀티 모드에서 한 5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의 직경을 가진 것보다는 훨씬 더 작죠. 그리고 단거리가 아니죠. 장거리 전송에 적합한 거죠. 그래서 114번 같은 경우에는 멀티 모드에 관련된 보기고 답은 3번입니다. 네, 문제 6번 보겠습니다. 문제 6번은 전파의 주요 성질에 관련된 문제네요. 전자기파의 기본 성질에 관련된 문제는 기존에는 연도별로 한 문제 정도씩 나왔다가 개편된 이후부터 조금 더 빈도수가 조금 더 늘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출제되는 토픽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말은 1년에 3번 보잖아요. 1년에 3번 중에 두 번은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전파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는 파동 에너지다. 즉, 전계와 자계의 직각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다. 라고 정의를 할수 있죠. 그래서 전파의 주요 성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저희가 대표적인 주요 특징을 보게 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매질을 통과할 때 경계면에서 휘어지는 현상인 굴절이 있고, 그리고 전파가 들어왔다가 튕겨져 나가는 반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전파 통로에 장애물이 있을 때이 전파가 그 장애물의 뒤편까지 음영 지역으로 도달하는 현상을 회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산란이 되거나 편파되는 주요 특징들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문제에서는 전파 통로에 장애물이 있을 때 전파가 그 뒤편의 음영 지역으로까지 도달하는 성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했을 때 답은 1번 회절이거든요. 회절의 특징을 보게 되면 전파가 도착해서 직진선을 보통 갖고 있지만 그 밑으로 휘어져서 아래에 원래 들어가지도 않아야 될 음영 지역에 전파가 통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파의 회절은 호이긴스의 원리에 의해서 전파 경로상의 산악 또는 건물 등의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그 뒤쪽으로 전파가 일부 휘어져서 수신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절은 주파수가 낮을수록 파장이 길수록 현저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회절의 무선 통신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 우선 장거리 전송이 가능으로 커버리지 확대되거나 당연히 더 넓은 것들을 내가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음영 지역을 해소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무선 통신 시스템이 구축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다만 페이딩이거나 간섭 현상 등 통신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타 통신하고 있는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전파 통로에 장애물이 있을 때 전파 뒤편의 음영 지역으로 도달하는 전파의 성질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1번 회절입니다. 네, 문제 7번 이어서 볼까요? 문제 7번도 마찬가지로 회절에 관련된 현상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아까 전에 회절이 뭐라고 얘기했죠? 회절은 호이겐스 원리에 의해서 전파 경로상의 산악 또는 건물 등과 같은 장애물이 있는 경우 그 뒤쪽으로 전파 일부가 휘어져서 수신되는 현상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회절의 정의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회절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또는 미치는 영향, 그게 통신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 장단점 정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파의 회전은 주파수가 낮을수록, 즉 파장이 길수록 더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갖고 있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까요? 회절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특히 뭐 무선 통신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보게 되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커버리지가 확대되고, 또는 음영 지역이 해소되고, 경제적인 무선 통신 시스템을 구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회절 특성을 위해서. 단점은 페이딩 또는 간섭 현상으로 통신 품질이 열화되거나 타 통신의 혼선 등의 영향을 줄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전계 강도가 뭐 자유 공간에서 달라지는 거 그리고 또는 산악 회절이 있을 때, 그러니까 산악 회절에 의해서 전계 강도가 달라지는, 그리고 산악이 없었을 때 지구의 구면으로 인한 회절 손실이 있는 거. 이렇게 해서 프레넬 존과 산악 회절 리드, 구면 회절. 이렇게 세 가지도 같이 영향을, 회절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기억을 하면, 더 이상 회전에 관련돼서 조금 더 묻는 질문들에 관련돼서, 문제에 관련해서는 크게 어려움 없이 풀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음영 지역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죠. 문제에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음영 지역을 해소하는 것들, 해소하는 게 결국 무선 통신에 미치는 영향이다. 아까 장점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네, 문제 8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8번은 다음 중 마이크로파 통신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파수 파장과의 관계에 관련된 섹션의 문제네요. 주파수 파장 관계와 주파수 스펙트럼 개념을 통틀어서 매해 한 문제 정도는 계속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주파수 대역에 따른 분류는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대역별로 특징이 어떤 건지. 그래서 마이크로파 또는 밀리미터파 정도의 주요 특징에 관련돼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관련된 파장은 어떻게 되고, 각 대역별로 용도는 어떻게 쓰인다 정도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이크로파 통신에 관련된 특징을 좀 보게 되면, 마이크로파는 주파수 범위가 어떻게 되죠? 3에서 30GHz. 파장은 10에서 1cm. 그리고 주요 활용되는 용도는 레이더나 위성통신에 주로 사용되는 주파수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강대역 통신 전송이 가능하고 파장이 짧아서 예민한 지향성을 가진 고이득 안테나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시거리 내 통신으로 장애물이 없는 거리에서만, 장거리 통신은 어렵겠죠. 만약 장거리 통신을 하려고 하게 되면 중간에 중계소를 설치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전파 손실이 적으며 신호대 잡음비를 크게 할수 있다. 그리고 외부 잡음의 영향이 적고 기상 조건에 따라서 전송 품질의 영향을 받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다시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광대역 전송이 가능하다, 맞고요.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한다. 그리고 유선 통신에 비해 해송 구성이 용이하다. 소형의 고이득 안테나를 사용할 수 있다, 맞고요. 산악 등 지형 장애물에 영향이 적다. 아니, 영향이 크죠. 그래서 송수신 사이에 산악 및 지형의 장애물에 영향을 받게 되는 마이크로파 특징이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각각 대역별 파, 특히 마이크로파, 밀리미터파에 대해서는 특징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 9번 볼게요. 문제 9번은 다음 중 일반적으로 파장이 긴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라는 문제로
8번 문제와 비슷하게 주파수 대역을 알고 있으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네요. 그래서 파장을 정의를 먼저 해보면, 파장이란 공간을 진행하는 파동의 형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모양을 나타내는 구간. 이 구간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람다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은 진동수나 진폭 등과 함께 파동의 파가 움직이는 그런 공간적 특성을 기술하는 데 중요한 물리량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주파수와 반비례한다라고 기억하고 있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억하고 있는 이런 주파수 대역에 따른 분류, 초장파부터 시작해서 광파까지를 기억하고 있으면 지금 이 문제를 쉽게 풀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보통 우리가 주파수 대역을 초장파부터 광파까지 얘기할 때는 3kHz부터 3000GHz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보기 나열된 걸 보게 되면 밀리미터파, 가시광선이 있네요. 초단파, 단파, 자외선까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시광선과 자외선까지 영역으로 더 늘어간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게 되면, 단파부터 시작을 하네요. 그래서 단파부터 초단파, 밀리미터파까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가시광선의 주파수 대역대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표에 있었던 거그 다음 영역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400에서 또는 800 테라헤르츠까지가 가시광선의 주파수 영역이라 보시게 되면 훨씬 더 파장은 짧겠죠. 나노미터까지 간단 말이죠. 자외선은 가시광선 다음에 더 높은 주파수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장을 역순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주파수가 낮은 것부터 얘기를 하면 되니까 단파, 초단파, 밀리미터파, 그 다음에 가시광선, 자외선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보통신설로 검토 챕터 2에 관련된 합격을 다지는 예상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